여기서 한 두세 바퀴 이렇게 꽈줘요. 두세 바퀴 이렇게 꽈주고 이 줄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겨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고기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전에 트러커 스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 그런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번 오늘 종합편으로다가 한번 가볍게 재미삼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쪽 끝은 일단은 뭐 어떤 매듭이든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여기도 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매듭을 안 짓더라도 이렇게 클로브위치라는 매듭이 있어요. 클로브위치라는 매듭 이렇게 두 바퀴 꽈서 바로 걸어주면은 특별하게 매듭을 안 짓고도 이렇게 바로 조여지는 그런 매듭입니다. 클로브위치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로 살짝 해놓고, 요걸 이제 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안 움직이게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매듭인데, 자, 일단은 저희가 제가 기존에 했던 방법은 트러커 스위치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꽈주고, 한 바퀴 꽈도 상관이 없고 두 바퀴 꽈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꽈서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당겨줄 수 있는 이런 고리를 만드는 거고, 여기 이 고정 지점에다 로프를 걸고 여기다 줄을 빼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장력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자, 단단하죠. 이렇게 이렇게 당길 때 놓으면 풀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리에다 한 번 더 로프를 한 번 더 넣어주게 되면은, 좀 전에는 당겼다가 놓았을 때는 그냥 바로 풀렸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당기고 나도 풀리지가 않아요. 또 당겨주고 나도 안 풀리죠. 작업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자, 짱짱해야죠. 짱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가 편한 대로 매듭을 져주면 되는 거고, 풀을 때는 또 간단하게 반대로 간단하게 당겨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또 이렇게 풀리는, 이렇게 아주 유용한 그런 매듭이에요. 자, 제가 요것까지는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 로프에서 이 끝을 걸어준 상태에서 이 아래줄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올리는, 다시 보시게 되면 로프를 끝 지점에 걸어주고 이 줄을 반대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요 원줄을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줄이 생기죠. 여기서 이 원줄을 한 바퀴 시계방향으로 한번 감아줍니다. 감아주고 이걸 넣어줘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감아주고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여기 자체가 이렇게 어떤 락이 걸려요. 여기서 똑같이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한 바퀴 더 넣어주면 아까처럼 또 당겼다 놨을 때 안 풀리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듭을 져주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거 좀 헷갈려요. 처음 하시는 분들 헷갈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로프에 먼저 줄을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주고 이 줄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 밑에 원 줄을 당겨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줄을 잡고 원 줄을 시계 방향 한 바퀴 꽈서 고리를 만들어주고 고리 안으로 요 줄을 넣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기 제가 예전에 가르쳐 드렸던 그 쉽쉔크 매듭이 여기에 약간 응용되는 겁니다. 쉽쉔크 매듭이. 그리고 한 바퀴 더 위에다가 똑같이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요 모양이 딱 쉽쉔크 모양이잖아요. 쉽쉔크 모양.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요거를 또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요것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조금 전에 그 10cm 이용한 건데, 시계 반대방으로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겹쳐줘요. 겹쳐준 상태에서 요 고리 안으로 밑에 줄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줄을 이렇게 당겨줘요. 그럼 또 똑같은 그런 모양이 생기죠. 이렇게 쉽쉔크 모양. 그럼 밑에 원줄을 걸어주고 당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그럼 좀 전에는 거의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똑같이 거의 두 가지가 똑같은 방법인데 방법만 줄 꼬는 방법만 살짝 틀린 그런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은 똑같은 방법인데 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만 좀 틀린 거예요. 자, 이 상태 똑같은 상태에서 줄을 밑으로 한 바퀴 감아줄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줄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줄을 이렇게 한 여러 바퀴 꽈줍니다. 꽈준 상태에서 요 줄을 여기다 넣어줘요. 그리고 당겨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고리가 생겨요. 이렇게 고리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자, 여기서 한 두세 바퀴 이렇게 꽈줘요. 두세 바퀴 이렇게 꽈주고 요 줄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겨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고리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밑에 줄에 걸고 당기기만 할 수만 있으면 고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그 차이지 나머지 방법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자, 고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고리만. 자, 이렇게. 짱짱합니다. 요거 정말 요 트러커스 위치는 정말 알아두면 편리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은 정말 이거는 오리지널 트럭 커들이 쓰는 방법. 요것도 제가 전에 가르쳐드린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드린 김에 한번 줄을 위로 이렇게 한번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이거를 원줄 위로 이렇게 크로스, 전에 해드린 바 있죠? 이렇게 크로스 감아주는 거예요. 줄을 한번. 그리고 안쪽으로, 두 번째는 요 안쪽으로 줄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한 바퀴 더 해줘도 돼요. 한 바퀴 더 해줘도 됩니다. 세 바퀴 해도 되고. 그럼 밑에 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꼬여요. 이렇게 꼬이죠.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제 밑에 줄에 걸어주고 이 상태로 놓고 똑같이 당겨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방법은. 자. 당겨주고 여기다가 매듭을 져줘도 되고 이렇게 져도 되고. 트러커스 하시는 분들 솔직히 밑에다 매듭을 짓죠. 여기다가 클럽 위치를 짓는데 여기는 솔직히 상태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가볍게 이렇게 져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뭐 그러다 새로운 건 아니지만 요 트러커스 위치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편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머리에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걸로 한두 가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정말 지금 이런 거 묶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머리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매듭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